1년 전 제주도로 이사를 온 정길 씨와 승혜자매 부부. 여름 휴가차 내려온 시댁 식구들과 1년 만에 회포를 나눈다. 해녀 학교를 다니며 해녀의 꿈을 키우고 있는 승혜자는 귀가 아프지만 내색하지 않는다. 태풍 때문에 손님들은 예정보다 빨리 서울로 올라가고, 정길 씨 손에 이끌려 병원을 찾은 승혜자는 결국 반갑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된다. 한국말 잘 알아들으세요? 잘 아니요. 엄청 왔어요. 아, 네. 고막이 터져 있는데, 네. 고막이 틀어진 상태, 터져 있는 상태에서도 몸의 컨디션이 감기 증상 없거나 뭐 잠수를 안 하거나 그러면 전혀 지장 없이 일상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까요? 제주도에서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고막이 뚫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수압의 압력에 의해서 바닷물이 귀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압력이 더 많이 받게 돼서 아프게 되는 거고. 우리 선생님 이야기 속에 붙이면 좋아요. 도움 좋아요. 그러니까 해녀학교에서는 그러니까 꾸준히 치료하는 수밖에 없어요. 들어가서 이제 아프거나 귀에서 물이 나오면은 나와서 약고 병원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하게 되면은 수술함과 동시에 잠수 같은 것은 더더욱 안 되시죠. 아, 해녀 일을 못 한다고요? 예, 예.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치료를 지금 상황에서는 해야 되는 건가요? 의사 입장에서는 예. 해녀 일을 안 했으면 좋으시겠고. 예. 그럼 해녀 학교 끝까지 다닐 수 있어요? 맞아요? 학교? 그냥 학교 뭐 일주일 한 번 우리 수업 뭐 두 시간밖에 안 해요. 괜찮아요? 해녀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니까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이런 것은 상관없이 그냥 물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100번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날 가서 또 물에 들어갔다 오셔서 또 와서 약고 귀 터졌다고 와서 지금 치료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지금은 조심하면서 그냥 예, 지금은 주의하시는 수밖에 없고 이제 그 결정 여부는 집에 가셔서 예. 이제 두 분이 잘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예. 좋죠. 내가 아무리 말린다고 해서 할 사람들을 하고 안 할 사람들을 안 하고 그러면 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기 잘 왔네요. 정길 씨가 병원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승혜자는 아픈 귀를 참으며 계속 학교에 갔을 것이다. 두 사람 다 우중충한 날씨처럼 마음이 무겁다. 아무리 아쉬워도 아닌 건 아니다라며 단호한 정길 씨. 8월까지 다 해녀학교 정도는 큰 무리가 아니니까 그냥 한번 다니면서 시간 많으니까 그때까지 차츰 생각해보자. 자기야 그 귀 상태를 보면서 어? 계속 안 좋아지는데 그냥 몸 상해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어지러우면 바로 나오라고 물속에서. 네. 아니 뭐 그냥 쉬면 제가 아직 뭐 높게 깊게 안 내려와요. 못 내려와요. 뭐 옛날에 좀 잘 몰랐어. 그냥 이렇게 짐 있어요. 지금은 뭐 만약에 그렇게 알면 이렇게 안 돼요. 벌써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해봤어요.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학교에서 수업하면서 바다 빛을 보니까 네. 더 들어가고 싶다고? 더 하고 싶다고? 바다. 네. 아이고, 끝났네. 정길 씨는 안다. 한번 마음먹은 일은 말려도 소용없고 어떻게든 해내려 하는 사람이 승혜자나라는 걸. 추위를 지켜봐야겠지만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 같다. 그 시간 예쁜 선생님과 친구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가고 유치원엔 윤빈이 혼자 남았다. 오늘처럼 엄마가 일이 있거나 아빠가 퇴근을 데리러 오는 날은 윤빈이 늘 혼자 남아있다. 윤민아. 네? 친구들 다 어디 갔어요? 다 집에 갔어요. 윤민이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선생님이 놀고 있어요. 유치원 원장님이 놀아주시지만 윤민이는 엄마 아빠 기다리며 혼자 놀기에 진수를 보여준다. 어우, 잘하네. 윤민아, 너 네. 힘들지 않아요? 네, 안 힘들어요. 머리만 아파요. 머리만 아파요?
은희는 신발 꺼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희 신발 꺼내고. 네. 또 오늘도 혼자 있었어? 친구들 다 갔어? 언제 갔어? 친구들 언제 갔어? 조금 전에 누나랑 같이 놀고 있었지, 누나. 아, 누나가 있었어? 오늘은 하늘반 누나야? 바다반. 바다반. 하늘반 누나지. 바다반은 너 친구들 누나고 있어. 바다반 다 너 친구들. 아차하는 윤민이 이게 다 물구나무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비가 갑자기 쐬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뭐 어떤 거 배웠어? 오늘은 신목이. 응? 신목이 배웠어. 신목이가 뭐야? 신목이? 꽃 신목이. 아, 꽃 심는 거? 응, 신목이. 꽃 심기 했어? 아, 근데 1등. 아, 심기 1등 또 1등 했어? 응. 가라앉은 마음을 사랑스런 윤민이에게 위로받는다. 윤민아. 야. 민아, 엄마 좋아? 응. 얼만큼? 엄청 많이. 엄청 많이? 어, 우주보다. 우주보다? 어. 큰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 응? 둘 다. 둘 다. 그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 어? 누구? 말해봐, 다시. 안 들려, 아빠 안 들리는데. 아, 아빠. 아, 아빠. 아니. 그러면. 아, 아빠. 재롱둥이 윤민이가 공부방에서 형아를 데리고 나온다. 민준 안녕. 서비스. 민준이 나갑니까? 찬! 들어가. 응, 말이네, 들어가. 오빠. 민아. 응. 아, 줬잖아, 스키. 뭐 그래, 슈돌레. 다발. 줘줬어? 아, 나 이탈래. 아이들과 있으면 심각하게 고민하던 문제도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린다. 다음 날 귀가 아파 병원을 가서 고막이 터졌다는 얘기를 듣고 온 순이잖아. 막 걸음마를 때려는 해녀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Мам, я вчера была в больнице. Уши заболели у меня. Ты говорила? Нет. Не говорила. Ну, пошли в больницу, сказали, что У меня же в детстве был, да, отит. Ты школу закончишь. Самое главное, ты ее закончишь. Ну, конечно. Закончить закончим. Ну, вот, вот так вот, оказывается. Да, у тебя был отит, да. И, чё, и что тебе даст это? Ты закончишь. Ну, хотя бы не глубже 3 метров, да? Угу. Ну, хотя бы я не знаю. Ну, все равно, конечно. Для чего-то может пригодиться. Конечно, все равно. 그 엄마의 그 딸인 것 같다. 한번 작심한 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라는 게 엄마 말씀이다. 순애자는 한결 편안해진 얼굴이다. 도시에서의 팍팍한 삶이 싫어 떠나온 순애자나와 정길 씨. 그러나 엄마 아빠의 결심이 쉬웠던 것에 비해 아이들은 설득이 쉽지 않았다. 특히 중학교 졸업반이었던 유난 완강했었다. 올해 고1, 격동의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유나. 중학교 때 다른 학교 학교별로 막 학교 대표로 나와서 학교에서 뭐 당연히 우승했고 거기서 학교 대표로 다른 학교 가서 했는데도 1등 했잖아, 그치? 1등해서 상금도 많이 타오고. 잘하는 사람 많아. 어? 잘하는 사람 많아. 아, 이제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 여러 중학교에서 올라와서 막 그런가 보다. 모이니까. 다 왔다. 근데 친구들 아직 아무도 안 왔네? 좀 일찍 와서 그렇지? 저기 잘했어? 어? 많이 봐. 다음에 이제 시험 봐서 이제 오르면 아빠가 더 많이 줄게. 알았지? 고마워. 아, 수고했어. 그리고 이제 오늘서부터는 이제 약속했다 유나? 핸드폰 좀 줄이고 공부하는 얘기는 안 하니 공부하기 싫으면 뭐 책 읽거나 너 책 좋아하잖아 책 읽고 하면 되잖아 그지? 뭐 TV를 보든 일단 핸드폰 좀 줄이는 연습을 하자고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유나가 약속한 대로 토요일 일요일은 해도 되고 다녀올게
갔다 와. 화이팅. 순예전화가 러시아에 두고 온 어린 딸 유나를 생각하는 지극한 마음에 정길 씨는 결혼을 결심했었다. 그 어렸던 아이가 벌써 고등학생이 됐다. 걱정과는 달리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해가고 있다. 새벽잠을 물리치고 학교에 와서 열심히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유나. 유나에게 공부 스트레스보다 더 큰 스트레스는 어릴 적부터 의정부에서 같이 자란 친구들을 자주 볼 수 없던 사실이다. 진짜 엄마 때문에 온 거예요. 그냥 엄마가 그러니까 막 뭐랄까요, 그런 행복 그런 쪽에 엄마랑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를 다 키워놓고 자기 행복을 막 누리려고 그러면 벌써 막 4, 50대잖아요. 그러면 몸도 안 좋고 이러니까 지금 아직 젊을 때 좀 엄마 행복 누리라고 약간 희생했어요. 그랬더니 속으로 탈이 났다. 살고 나서 한 달 뒤에 좀 약간 스트레스가 갑자기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 친구들 다 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다시 보내달라 했는데 엄마 아빠가 막 잘 달래서 그런 것도 그냥 괜찮게 그런 감정도 다 가고 지금은 별 그런 거 없어요. 정말 그냥 보고 싶은 거 그거밖에 없고 2년 뒤에 인 서울 할 거니까 괜찮아요. 얼굴 조금 빠져. 아니야. 나 오늘 딱 하연이 딱 얼굴 보자마자 하연이야. 야, 왜 이렇게 무한뭐 이러면서 부을 거 봐요. 살. 붓긴 부었는데 약간 빠진 거네. 아니야. 완전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노래 가지고 더 신기했어요. 어? 노란 머리여서 더 신기했어요. 처음에 말걸기가 좀, 그러니까 말걸기가 좀 무서웠죠. 아 그리고 막 국어 수행평가 보는데 막 한국어도 잘하고 A 받아가지고 완전 깜짝 놀라고 공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저희보다. 노래는 18살 유나의 해방구다. 크리넘이라는 노래 동아리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유나는 대학도 실용음악과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마음이 오락가락한다. 나를 가질 수 있도록 You are my secret boy Boy, boy Boy, boy, boy 그냥 유나 이렇게 뭐 노래 뭐 가수, 뭐 연화 이런 거 좋아요. 나 알아요. 이거 힘들어요. 이거 엄청 힘들어요. 그러나 알아서 하자. 만약에 떨어져요. 이렇게 스스로 알아요. 아, 떨어졌어. 이따가 나 힘줘요. 그러나 스스로 해야지. 민준이는 똑같아. 하고 싶으면 해. 그러나 이렇게 지금부터 알아요, 애들. 부모님 생각, 부모님. 제일 먼저 부모님. 나 도와줄게. 그러나 못 도와줘. 자기 스스로. 우리 아빠도 스스로 이렇게 돈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 엄청 힘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독립심을 갖도록 키워주셨던 부모님 덕에 순예자는 일찍부터 마음먹은 대로 인생을 꾸려갔다. 정길 씨와의 결혼도 그랬고 제주도로 이사를 오게 된 것도 그랬다. 아, 서류 가지고 가야지. 이 서류 다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저기 출생증명서 온 거 맞지? 네? 러시아에서 온 거 이거는 네. 온 거 맞지? 그리고 이거 자기 여권? 네. 그리고 그린카드. 외국인등록증. 가지카드 제가. 이거 맞고 이건 뭐야? 아 러시아. 맞고 세계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이제 계속 미루고 있다가 이게 그냥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고 또 자격이 뭐 있더라고요. 뭐 몇 년 이상 돼야 되고. 시집 왔어 남편인과 애들과 잘 키우면 애들 아이들을 잘 키우면
잘 크면 한국 사람으로 한국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가족과 한국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게 승혜자나가 귀화를 원하는 이유다. 이제 만약에 여기 하게 되면 이제 이거 신청해서 귀화 허가 떨어지게 되면은 저희 한국 사람 되잖아. 그럼 여기 나와. 지금 여기 안 나오잖아. 주민등록등본은 여기는 대한민국 사람만 나오는 거야. 한국 사람. 네, 근데 이제 그래야지. 앞으로 여기 딱 들어가 이제 처 해갖고 딱 들어가. 한국 이름 만들어야지. 이제 한국 이름 뭘로 하고 싶어? 만들면 이름. 이쁜이. 이쁜이. 내가 상이 이시니까 뿐이 해도 되겠다 진짜. 알았어 알았어. 뿐이 뿐이. 생각만 해도 흐뭇한 모양이다. 오늘 맛있는 거 먹어? 그래 알았어.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런데 한편으론 남편이 야속하고 괘씸한 생각도 든다. 제가 한국말 몰라요. 자기가 문제예요. 모르는 거 내 문제라고? 남편 문제라고? 맞아요. 한국말 써야지. 처음부터 한국말 안 했어요. 뭐 그냥 손으로. 뭐야? 1년 동안. 아들인 게 그래서. 네. 그때는 이제 자기가 한국말 빨리 배운 다른 남자 도망갈까 봐 그랬지. 하긴 나무꾼이 선녀 옷을 괜히 감췄겠나. 지금 기본은 그냥 뭐 걸리는 게 없잖아, 그지? 아 그래도 시험 보는 거라. 러시아가 국적인 스네자는 5년 전 영주권을 받기 전까진 1, 2년에 한 번씩 비자 연장 신청을 했었다. 그래서 익숙한 곳이 출입국 관리 사무소다. 올해부턴 제주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자주 다니게 생겼다. 어떤 선물 하죠? 왜 나 받았어? 나한테 선물 줘야지. 나한테 축하해요. 형수는 나 때문에 형수는 되는 거 아니야? 나랑 결혼해서는? 만약에 나 없으면 어떻게 형수는 안 되지? 아니 자기 없으면 나 필요 없어요? 아 한국에서 피했다고? 자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 내가 선물 줘야 되는 거야? 응. 그러면 아직 신청 서류 접수도 안 했는데 김치국부터 시원하게 들이키는 정길 씨와 스네잖아. 부창 부수요 천생 연분이다. 내년에 그 우리 빨간 티셔츠 입고 다음에 월드컵이 러시아래. 다음 아 또 러시아던데. 가자. 그럼 이거 자기 이제 그때는 러시아군 안 하고 붉은 악마들 딱 입고 가야 되겠네. 그럼 재밌겠다. 그럼 자기 또 그 러시아 사람들한테 또 테러 당하면 어떡해. 붉은 악마 입고 러시아군 한다고.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귀화 신청하려고 왔습니다. 좀 전까지 농담을 주고받으며 2018년 월드컵까지 미리 다녀온 두 사람이다. 그런데 막상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서류를 꼼꼼히 보자 언제 그랬냐 숨죽이며 행동 하나하나를 살핀다. 빠짐없이 챙긴다고 챙겨왔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네. 증명서. 예. 이게 러시아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네. 영사관에서 확인을 받아서 제출해야 되거든요. 네. 대사관 러시아에서 받아서? 한국 공관에서 확인 도장을 또 받아야 돼요. 이거 대사관에서 해준 건데? 어디 대사관이요? 서울에서. 서울. 러시아 대사관에서 해준 거잖아요. 예, 대사관에서 본국에서 신청해갖고 신청해서 들어온 거예요. 두 달 정도 기다렸어요? 한 두 달 정도 기다렸어요, 이거 오는데. 거기 본국에서 오는데. 거기서 확인해갖고 보낸다. 이게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다니? 갑자기 심란하다. 안 될 수 있어요? 응? 잘못 받았어요? 혹시 안 될 수도 있고 저거 근데 그렇다면 저거 다른 서류를 떼러 러시아에 가야 하냐고 스네자녀가 물어보란다. 그러면 저거 말고는 그러면 또 어떤 게 또 있는 거예요? 본국에서 오는 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일단은 7월 21일부터는 수수료가 30만 원이고 오르니까 일단은 7월서부터 30 7월서부터 8월서부터? 7월 21일 아 21일부터 일단 접수는 예 해드릴게요. 어휴 감사합니다. 아, 그 저기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 만약에 이제 귀화 잘 돼서 이제 귀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한국 국적이 나오잖아요.
그럼 저희가 그 딸이 하나 있는데 미성년 딸이 있는데 그 러시아 국적이에요. 그 저기 이게 한국 국적 취득이 안 돼갖고 그러니까 결혼 전 집사람의 딸이거든요. 미성년인 경우에는 이혼 판결문이나 이런데 양육권이 부인한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 양육권이 전 남편한테 있다고 그러면 예. 남편의 동의를 받은 공직을 같이 제출하시오. 배우자 장 이렇게 나오는데 부모가 예, 예. 양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친부가 나와요. 우리나라.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가 예. 국적을 따면 한국적을 그, 따게 되면은 예. 예. 이렇게 올라갈 수 없어요. 입양이나 이런 걸 통해야죠. 아, 그러니까 입양이 돼야지만 여기 되는 거고. 네. 되는 거고. 그렇고. 5-6개월 후에 면접 보고 한 2주 전에 네. 문자 메시지 우편으로 통지가 가요. 아, 면접 저기 두 번까지 볼 수가 있어요. 아, 면접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귀화 신청 서류를 접수했을 뿐인데 큰 시험이라도 치는 것 같은 기분이다. 근데 그 어렵대네. 반 50%가 떨어진대. 반 떨어지고 반 듣는 거. 맞아. 나 여기서 쉬워요 아니야. 애들도 네. 있으면 상관없어. 네, 막상 이제 제출을 하고 나니까 집사람 말대로 좀 저도 이제 아 이제 홀가분 한 마음도 있고 또 이제부터가 시작이구나. 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쉬운 줄 알았거든요. 그동안 못 가르쳐준 거 이제 책 사서 더 열심히 가르쳐줘요. 자기야, 제가 떨어지면 자기가 잘못 가르쳤어. 남편 탓이야. 또 떨어지면 남편 탓이야. 그렇겠습니다. 아. 잘못되면은 네. 조상 탓. 조상. 자기 조상 알지? 할아버지 네. 할머니 이렇게 조상. 네네네. 그 잘못되면은 조상 탓이고 잘되면 자기가 잘해서 된 거다. 이런 한국 옛날 속담 있어. 진짜 있어. 되게 나중에 써주세요. 그래, 이거 면집에서 나올지도 몰라. 만약에 맞아요. 지금 둘이 이런 얘기하면은. 이럴 경우에 옛날 한국 속담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 시간 집에선 윤화가 두 동생들을 돌보며 공부를 봐주고 있다. 대학 그 지나네. 찾아봐. 저번에 한 거 가져오라니까. 정규 1등 잡아. 아니 민준이가 정규 1등이에요? 네, 수학 정규 1등. 다 제 덕입니다. 문제지에 그냥 책 한 권을 다 틀린 게 없어가지고 대부분 공부할 게 없어서 따로 내주는 거예요. 한국말을 서툰 엄마 대신 유나가 민준이를 가르쳤다. 그냥 보충으로 이제 자주 풀어야 이렇게 안 틀려요. 어렸을 때부터 맨날 이렇게 조금씩 시켜가지고 항상 뭐 1학년 올라갈 때는 1학년 과정을 대부분 다 끝내놓고 올라가고 2학년 때는 2학년 과정 다 끝내놓고 올라가고 이래서 항상 잘해요. 유민이 세모 못 그리지? 응. 세모 좀 그려봐. 응. 이렇게. 근데 나 잘 그리는데? 잘 그려? 삐뚤어지기면 안 돼. 자, 해볼게. 옆으로 이렇게 쭉 똑같이 크게 하거나 그러면 안 돼. 세 자릿수 곱셈까지 척척 해내는 민준이. 나 시계 정규 1등이 지금. 아, 이거 어떡해. 몰랐네. 3, 7, 6, 9. 암산으로 해서 그러면 나 암산으로. 암산으로 하고 있어. 암산 저기 하면 안 되는 거야. 누나처럼 따라하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뒷자리를 또 쓰는 거야. 응, 무슨 말인지 알아? 그 다음에 얼마 올라가야 돼? 3. 6이 올라가야지. 10의 자리가 올라가는 거라고. 여기. 윤민이 무슨 공부한 거야 이게? 내가요? 나 세모도 잘 못하면서 동그라미도 좀 못하면서 네모도 좀 언제 못했어요. 60. 그래서? 그래서 왜? 나 초코파이 먹어서. 그래서 윤민이 공부 끝이에요? 네. 아직이야. 감사합니다. 때 부리지 않고 누나 말 잘 듣는 귀염둥이다. 가나다.
완전 잘하는데. 공부 끝. 공부 끝이 어딨어? 라. 한 초등학교까지는 끝날 때까지는 제가 가르쳐야죠. 항상 남의 시선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삼남매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간다. 귀하 신청이라는 인생의 거사를 치르고 온 그날 저녁, 수험생 승예잔아가 각오를 다진다. 필기부도 자기야. 남준군 의사라 그러던 의사? 아, 의사? 네, 나라를 위해서. 민준아, 여기 옆에 의사. 아니, 여기. 의사가 그 닥터가 아니고 그 한국말로 교사?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치신 분이야. 아. 예. 아, 남준군 기억나. 기억나. 책에서 봤어. 남준군 너 책 읽었지? 응. 그래, 그래. 그 높은 사람. 큰 이름 뭐예요? 나 만든 사람은 안 배웠어. 내가 만든 사람. 안 사지선다형이거나 오지선다형의 문제 하나 하나가 승예전화가 풀기엔 난이도가 꽤 높다. 이순신 장군은 너 이순신 장군 알죠? 어. 누구야? 옛날에 그 나라를 군인, 구했어. 군인 거북선 거북선 만든 배 거북선 만든 만드시고 옛날에 나라를 구했어. 민준아, 우리 저거 하자 지금. 애국가 나왔으니까 애국가 너 사절까지 다 알지? 학교에서 배웠지? 먼저 귀하 시험을 본 사람들한테 알아보니 애국가는 반드시 시험에 나온단다. 애국가를 부르니 정글씨는 숙연해지는 모양이다. 목청을 돋우며 승예잔을 유도한다. 상. 크게. 나 했어. 부르는 사람은 안 하는 거야. 부르는 사람은 안 하고 안 부르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나한테 대고 이렇게 했어. 여. 나 원래 러시아 있을 때도 공부하는 거 좋아했었어요? 네. 진짜요? 그냥 학교 이거 그냥 기분이요. 이거 너무 재밌어요. 아니야. 그냥 해야 돼. 그래 이런 거 재밌어요. 새로운 거. 앞으로도 계속. 눈치로는 알지만 단어의 정확한 뜻을 모르면 자꾸 틀릴 수밖에 없다. 물이 마르는 거 없어지는 거. 네. 물이 햇볕에 햇빛이 이렇게 있어 물이 없어지잖아. 그런 뜻이야 이 마른다는 거. 지금 이제 가사만 외우면은 그럼 따라서 이렇게. 네. 초심각 뭐 빨리 배울 수 있어. 몸치에서 또 떨어지면 몸치잖아. 또 나중에 뭐 노래방 가면 이거. 노래방 맞아. 노래방에도 있겠지. 해야지. 맞아. 노래방 가면 또. 오늘 아니에요. 오늘 아니요. 오늘 가자. 노래방 가자. 오이는. 한글 나라라 한글만 들어요. 그렇지 한글만 만들네. 나도 지금 다시 이거 시험 보라 그러면은 한국 사람 탈락할 것 같아. 한국 사람 국적 탈락할 것 같아 다시. 귀하는 정규 씨가 권한 게 아니라 승예전화가 스스로 원했던 일이다. 제일 먼저 마음. 나 이제 마음 이렇게 한국이에요. 마음 바꿨어요. 이렇게 나도 지금 인터뷰도 나 이렇게 한국말 쳐 물론 잘 못해요. 그러나 나 노력 많이 해요. 이렇게 남편 한국 사람, 애들 한국 사람, 나 앞으로 내 나라 죽을 때까지 여기 살아요. 그랬어요. 한국 사람 죽을 때까지 한국 사람으로 살겠다는 승예잔아의 결심은 그녀가 만난 한국의 풍경과 한국 사람들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다. 해녀 역시 승예잔아 인생에 또 한 주제를 주었다. 지금 멋있다. 저건 필요 없어. 주연 대도 같아. 아니 오늘 진짜 처음 출장 한번 잘해보세요. 네. 진짜로 오늘 진짜 바다 같더라고. 할 수 있어. 아까 자기가 이렇게 힘이 없더니 지금 바다 보니까 또
시민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공부에 목마른 순애자나가 직접 우물을 바라왔다. 예. 해녀,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예. 이제 해녀가 되고 싶어갖고 제주도에 우리가 작년에 1년 전에 내려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바다가 좋아서 이제 내려왔는데 이제 해녀의 관심을 되게 많이 처음에 이제 호기심으로 이제 저기 물질하시는 거 보고 저기 뭐냐고 제주도 가는 데만 계시니까 이제 호기심을 갖게 됐다가 지금은 이제 계속 해녀가 하고 싶다고. 잘 가르쳐 주세요. 네. 많이 많이 어머니만 따라와서 어머니 하는 대로만 네. 하면 돼. 네, 평생 바다에서 물질을 한 프로 해녀 앞에 왕초보 순애자나가 서 있다. 가르쳐 주세요. 많이 많이 어머니만 따라와서 어머니 하는 대로만 네. 하면 돼. 네, 어머니. 신습할 때 하는 건데. 어, 이거 대고. 괜찮아요? 예. 아 이것도 이건. 이거 너무 크긴 하다마는 괜찮아. 이거 신고 해보자. 네. 아, 이거는 우리가 쓰는 놈. 네. 이거는 이렇게 입에다 물고 푸푸 하는 사람도 쓰는 놈. 네네네. 이거는 우리. 이렇게. 네. 이렇게도 또 잘 보여. 이거 썼어요. 이렇게. 아, 이것도 잘 나오네. 어머님 네, 그럼 이거는 쓸까요? 이거 여기다가 잡아놓고 이것에 짚어가자고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이렇게 끝빛이 안 들어가도 돼요, 처음에. 어, 처음에 수심 깊은 데 못 들어가. 어머님들도 차차차차 나가면서 한 번에 깊은 데 가면 이것도 땡기고 뭐 네네. 못 들어가지. 전문 해녀들도 귀가 아프단 얘기에 귀가 번쩍 뜨인다. 처음이니까 그렇고 또 우리 그 제주도 어머님들도 이 해녀를 배우려고 해도 귀 땡겨서 못하는 어머니가 많지. 그러니까 제주도 그 해녀 어머님들이 상군, 중군, 하군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 요 돌밭고 있는 데서 가까이서 하는 사람은 하군인데 뭐 물건도 수심 깊은 데 간 사람이 요즘도 아, 많이 잡지게 소라 전복 딸 때는. 네. 아, 그래, 그러면은 그래. 그 귀가 좀 땡기더라도 하군은 할 수 있는 건가? 응, 하군은 할 수 있어. 하군 해도 되고 그건 괜찮은 거고. 상군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해녀를 하겠다는 순애자나. 긴장은 안 되세요? 아니요. 첫 실전이잖아요. 네. 긴장 안 되세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나가 50평생 했는데 한 40거진 이거 안 하고 했는데 그러제부터 이것이 고장나가지고 이거 안 하면 못 들어가. 그래요? 그러면 그 처음에 초보자들은 이걸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40년 가까이 참고 참다가 이젠 통증을 견딜 수 없어 귀마개 쓰신단다. 그저 임시 변통일 뿐. 괜찮아요. 떨려? 안 떨려? 괜찮아? 안 떨려. 긴장하지 말고. 나 원래 태어났어요. 해녀 태어났어요. 해녀로 태어났어? 네. 태어났어요. 만약에... 야. 어떤 게 제주도 말이지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는 해녀가 있나? 웃곤 있지만 솔직히 걱정이 앞선다. 살아서 와야 돼. 살아서 와야 돼. 자기 없으면 나 못 살아. 자기 화이팅. 화이팅. 해녀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실전이다. 물고기 많아? 해녀분들이 각자 일하시느라 바빠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미처 챙겨줄 수 없으면 어쩌나. 쓸데없는 불안감에 마음이 졸여진다. 눈앞에 펼쳐진 신비로운 세상. 사람 사는 세상과 경중이 평화롭고 고요하다. 숨을 참고 천천히 둘러보는 바닷속 세상에서 마치 숨바꼭질이라도 하듯 소라와 성게, 해삼이 숨어있다. 욕심이 발동하지만 순애자나에겐 아직 능력 밖이다. 소라 잡았어? 소라 하나 잡고 나니 보물을 찾은 기분이다.
26살에 낯선 땅 한국으로 와서 언어도 문화도 다른 한국 남자와 결혼했다. 거센 물살과도 같았던 반대와 서름, 난관들. 그건 차라리 고해였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바다를 스스로 헤엄쳐 건너왔다. 두려웠지만 숨진 않았다. 저게 안주. 손에 꼭 쥐고 나온 새 알.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감사합니다. 잘 나네. 이거는 말똥 성게, 이건 성게. 이건 오분자. 전국 사촌. 봐봐, 봤어, 봤어. 자. 임주기야, 지금. 전국 사촌. 이야. 자. 아유, 너무너무 잘해. 이제 해녀 됐다. 아유. 다시 뭐라고요? 네. 저는 이제 해녀 됐다. 해녀 이거 그냥 혼자. 다이빙 아니에요? 이렇게 익는 거 잡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말똥 성게. 말똥 성게. 이거는 성게. 성게. 아, 될 거야. 이거는 오분작. 오분작. 어. 오분작. 어. 수확은 적어도 바다가 준 귀한 선물이다. 고맙습니다. 맛있어요, 장씨? 너무 맛있어요. 마음 졸였던 정계 씨도 싱싱한 성게 맛을 본다. 아이고, 게 마누라 잘했지, 게 후에 해녀질 잘했겠니, 참. 네, 감사합니다. 부인이 해녀가 되면 좋아요? 좋지. 나중에는 돈이야. 지금은 해도 나중에 해녀가 없을 때. 이건 보말. 아니야. 아니, 신랑 줘, 신랑. 자, 신랑. 마누라 잘해, 참. 마누라가 잡은 성게. 야. 이거 얼마나 맛있는. 눈앞에 있는 이 여인은 정길 씨에게 늘 용기와 감동을 먼저 준 사람이다. 마누라. 그날 재수가 좋아서 돈 많이 벌 땐 기분 좋고 돈 뭘 벌고 진짜 처량한 땐 아이고 무사히 이물질 배왕 이고생 임신궁 어머님 원도 해보고 그래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 옛날에는 진짜 아이고 고생 지금도 잘도 고생이 두게 물질하는데 힘들기는 잘도 힘들어. 이제 어머님 건강 먼저 생각해야 돼. 자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2. 72이요? 시간은 다 되고 아쉬워 없다면 해녀들 대끊어질 게 아쉬운 거야. 이치루광 배우겠다 하면 환영은 하면서도 옛날 어머님들은 과히 해녀 배우는 걸 좋아 안 해주게. 그런데 요즘은 우리 세대가 나서 다음에 대업 쓰는 것이 제일 아쉬운 것이 그 해녀들 노래 진짜 해주게. 욜로백백 요 또라진 섬에 한 푼 두 푼 모은 금자 서방님 술값에 다 들어간다. 그렇지. 그치도 그만 하는 거야. 들었어요 우리. 잡아서 잘 드실 거야. 서방님 술값 해주신대 장난. 이거만 들었어요 저게. 반나절도 아니었지만 그새 정이 들어버렸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또 놀러 와. 바다 아니라도 놀러 와 집으로. 네네. 네. 맛있는 거 사실게요. 여기 오면 항상 여기 특별한 일 아니면 여기에도 계시는 거예요? 네. 바다에 올 때는 여기 와. 바다에 올 때. 감사합니다. 예. 승혜자는 오늘 해녀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다. 한겨울 뼛속 깊이 스미는 한기를 참아내고 평생 잠수병을 달래려 진통제를 달고 사는 바다의 여인들. 그렇게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온 강인한 어머니들이 해녀다. 그날 저녁. 걸어갔다 오자. 응? 여기야? 며칠 전부터 유나가 노래를 불렀던 곳이다. 또 신경 밤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모처럼 부녀가 호젓한 시간을 갖는다. 너 하나만 시켜. 아빠는 그냥 그럼 먹고 어차피 배고프면 밥 비벼도 되거든. 네, 아빠는 생맥주만 먹게. 아 이제 빨리 시험이나 끝나서 먹겠다. 근데 이번에 기말 그냥 완전 망할 것 같거든. 또? 저번에도 그랬지?
저번에도 망할 것 같다고. 망할 것 같다 그러면 진짜 망해. 이번에 좀 한번 해보자. 말을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언제 되는데 도대체 언제 돼? 안 되면 그냥 안 가면 되지. 대학을 힘들겠네. 성격이 아주 엄마랑 진짜 똑같아. 가만히 보면 어? 혈액형도 똑같고 성격도 똑같고. 진짜로 내 인생에 대학만 빼면 이제 완벽하거든. 공부만 빼면 모든 게 완벽해. 공부만 빼면? 칼칼하고 뜨거운 18살 유나. 애교라고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어 정규 씨는 그게 좀 아쉽다. 결혼식에서 해줄게. 내 결혼식에서. 그러니까 너 결혼식에서 왜 아빠한테 주니? 그때는 너 신랑한테. 아빠 막 울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빠가? 어. 왜 울어? 빨리 울어야지 딸이 시집 가는데. 네가 울지 딸이 울지 아빠가 울냐? 행복해 할 거야 그러면? 알았어. 아니야. 야, 혼란스러워요. 뭘 해야 될지. 나 어차피 음악 하려면은 또 대학이 필요하고 한국에서는 뭐든지 다 그런 쪽이 다 많이 반영이 되니까 그냥 뭐 엄마처럼 가이드를 하든지 좀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혼란스러운 사춘기. 세상의 시계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다. 왜 참고 애들이 공부를 하냐면은 그 나중에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갖고 지금 참고 공부하는 거야. 아까 누나가 얘기한 대로 이제 앞으로 스트레스 안 받고 뭐 좀 더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참고 그 스트레스를 참고. 그렇다고 일상에 달아지는 어른을 배우지 말길. 아빠 정기 씨가 진심으로 딸에게 해주고픈 말이다. 바람결에 바다 냄새가 실려오는 맑고 청명한 하루. 신혜자나가 인터넷을 통해 열심히 제주의 풍경과 소식을 전해설까? 제주를 찾는 러시아인들이 부쩍 늘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신혜자나는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관광 가이드 공부를 하고 있다. 아빠도 마 피아트 스크라. 아, у нас же как мимоза. Да, жёлтких имеете? Ага, и всё, и ничего там она не открывает. 제주의 여인들은 물 허벅을 쥔 여인들이었다. А здесь на острове в связи с тем, что много ветра и камней, да, как я говорила, то есть, ну, просто физически неудобно, естественно, упадёшь, разобьёшь. Поэтому именно на острове придумали вот такие плетёные корзины с глиняными кувшинами. Приходилось ходить за водой достаточно, ну, далеко, не везде пресная вода была. 그 삶을 이해하면 다른 세상의 사람들도 내 삶 속으로 달려오는 법이다. 제주도를 사랑하는 러시아인 순혜자나는 제주도민이 다 됐다. 이정길. 나 리종길 스마일 아죠 나달리 스네자나의 손님이니 정길 씨의 손님이기도 하다. 코바 못했다 못 쏟아. 싱싱한 제주 해산물이 입에 맞을지. 맛집을 찾아 정길 씨가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실은 나탈리아 씨는 장모님의 친구분이다. Красная рыба, ну правда подмороженная. Угу. Там это тоже что-то. Рыбка. Это тоже это рыбка. Да-да-да, видели на рынке их да, прям да, да, куча да, таких не так так сетчик. Она нарезанная, мы просим картинку. 정길 씨가 한국의 주도를 전하고픈 모양이다. 자기 한국에 이렇게 두 손으로. 자 이제 두 손으로 이렇게 먼저 따라하겠다. 말씀드려봐. Двумя руками, говорит, я должен старшему наливать двумя руками старшему возрасту. Ну, с первый раз. Welcome Jeju, Jeju-do. Ой, спасибо, этому. Иппоё, красивая, иппоё. 네, 잘 오셨습니다. 와줘서 반갑습니다. 스네자나의 26대 러시아가 있었다면 그보다 긴 세월엔 한국의 남쪽 나라 제주도가 있을 것이다. 저는 수업 때 열심히 공부해요.
러시아 사람들한테 저도 인터넷에서 블로그 있어요. 열심히 이렇게 알려줘 싶어요. 러시아 분들이니까. 손예자나의 열의를 먼저 알아봐준 사람들이다. 지금 가족 다 이사 첫 번에 왔어요. 아, 너무 제주도가, 좋아요. 제주도가 너무 이쁘다고 여기 온 거예요. 바로 이렇게 와, 내 마음 엄청 사랑해. 제주도밖에 안 가요. 제가 모처럼 순예자나가 모국어를 나누며 편안한 저녁 시간을 보낸다. 그날 밤 매일 한두 시간씩 귀화 시험 공부를 하는 부부인데 이날부터는 정길 씨도 책을 잡았다. 정길 씨는 한때 산업용 기름을 판매하는 무역회사에서 영업적 업무를 맡아 러시아어를 조금 익혔었다. 그러다 한국과 러시아가 무역회사에 다녔던 순예자나와 연인이 된 것이다. 아, 이건 비행기. 아, 리티트, 리타트. 비행기 이렇게 리타트. 기차 예하. 그럼 달리텔리가 비행기 비행기에서네. 비행기에서. 만약에 차 이렇게 오셔 이렇게 보타르 이렇게. 각보다 예하리. 벌써 십수 년이 지난 일이니 그동안 덮어뒀던 책엔 먼지가 쌓였다. 오친 라드바스 비제트. Да, я тоже очень рада тебя видеть. Или как мы его? Сай, сай. Ой, давай, давай. Как? Кого? 여기 잘하는데. 네. 그 다음에 연애 시절에는 어떻게 의사소통하셨어요? 처음에? 네. 연어? 연어. 영어로. 비행기에서. 연어, 뭐 러시아 말도 했어요. 그냥 이렇게 사전 똑같아. 이 사전. 이거 우리. 이거 대부분에서 쓰는 거 똑같이 이거지. 일로래 나 무슨 말이지 다 이해했어요. 지금 나 한국말로 이렇게 무슨 말이지 뭐요? 맞아.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 커뮤니케이션이 다 됐는데요. 이게 짧은 영어, 짧은 이제 서로 영어 해도. 자기 나이 많이 먹었어 이제 못해요. 어? 아니지. 맞아요. 다 잡은 물고기도 미끼 안 준다 그랬어. 무슨 말인지 알아? 낚시 밥 이렇게 막 던져 주잖아. 막 고기 이렇게 많이 잡으려고. 그럼 이따가 딱 잡았어. 이 고기한테 밥 안 줘. 이런 말이야. 옛날 한국의 옛날 속담. 그러니까 남자들이 하는 말. 여자 친구 이렇게 해놓을 때. 결혼하면 이따가 이제 이렇게 끝. 예? 낚시 물고기 아, 네. 잡으면 밥 이제 안 줘. 처음에 어? 만나려고. 러시아 말로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예요? 러블루지, 러블루. 야지베 러블루.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러블루. 다시 하는 러시아 공부는 어렵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갈수록 쉬워진다. 며칠 뒤 러시아에서 어머니가 오시는 날이다. 순예자나가 발걸음도 가볍게 인천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선다. 하바롭스크에서 외동딸을 보러 오시는 어머니에게 3시간은 무척 긴 시간일 것이다. 우리 가면 엄청 비싸요. 우리 가족 다섯 명이요. 우리 안 가요. 그냥 어머님 오셔요. 우리 이제 남편 8년 정도 안 가봤어요. 우리도 3년 정도 가족 안 갔어요. 안내판이 지연에서 도착으로 바뀌었다. 잠시 후 반가운 엄마다. 오자마자 이 무슨 고생인지. 하여간 별난 딸을 둬서 어머니가 고생이다. 그 시간 정길 씨는 미리 제주 공항에 나와 장모님을 기다리는 중이다. 프리아트 노고 아페티타 맛있게 드세요. 비행기에서 어떠셨습니까? 괜찮으셨나요?
또 잊어버려서 생각이 안 나요. 이제 머리가 그냥 녹슬었나 봐요. 금방은 또 금방 잊어먹고. 그래서 이거 안 보고 좀 외워서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 안 나고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사랑하는 딸을 주신 장모님께 러시아 말로 인사를 드리는 게 사위된 도리일 것 같다. 엊그제 역할극으로 아내와 연습까지 했었다. 안드라스비치. 안드라스. как радоваться встрече? Как? Очень радоваться встрече. Очень рад вас видеть. Рад вас видеть. Дальше. Как дела? Дела замечательно. Хорошо. Хорошо. Я рада вас видеть. Я рада, что я приехала. Мальчишки где нету? Как вы дали-то? Как вы дали-то? 외운 문장은 거의 다 쓴 것 같다. 스네자나가 만족스러운 표정입니다. 나는 오늘 못 가는 줄 알고. 딸의 나이 27살에 선택한 한국당. 아득하게 보존된 10년 세월이 어제 같다. 지난 시절은 인생이라는 큰 흐름 속으로 달려가 버렸다. 얘들아, 할머니 오셨다. 러시아 할머니 오셨습니다. 인사드려야지. 유나, 누나 불러. 할머니 오셨다. 딸과 사위를 꼭 닮은 민준이와 윤민이. 그리고 어른이 되어버렸어. 덕거, 할머니 덕거. 스네자나의 어린 시절을 꼭 빼닮은 유나다. 언니, 큰언니, 둘째언니. 옛날에 우리 저기 네? 유나랑 같이 갈 때 이모인 줄 알았잖아. 이모 자기 와이프 이모. 어머님도 세 명의 손자 손녀를 둔 할머니란 사실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젊은 장모님이다. 야, 장모님. 야, 장모님. 나 뵙고 싶다. 감사합니다. 빠져왔어. 나 러시아 말로 해야지. 빠져왔어. 힘들게 오신 휴가 첫날 밤이니 정길 씨가 장모님을 바닷가 포장마차로 모셨다. 그러니까 저랑 제가 딱 준 거 아니야. 저보다 러시아 나이로 그러니까 10년 차이 나고 장모님이 저보다 10살 많아요. 10살 어리고 10살 많아요. 근데 제가 딱 가운데. 그러니까. 스네자나를 정길 씨에게 허락해 주신 고마운 장모님. 장모님, 저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인상이 어땠어요? 처음 저 인사드리러 갔을 때 러시아로. Молодой, интересный, интеллигентный мужчина, да? Очень добрый человек, очень ответственный за свою семью, ответственный. Все качества мужские, да? Молодец, молодец. 저는 장모님 처음 봤을 때 저기 진짜 쌍둥이인 줄 알았어요. 쌍둥이 처음에 봤어. 농담을 쥐어짠다고 하시면서도 장모님은 듣기 싫지 않다. 됐죠. 그럼 한번 따라주셔야 돼요. 장모님처럼 부모님이 살아계시 함께했더라면 더 좋았을 밤이다. 날이 밝자 바다가 부르는 곳으로 먼저 달려간다. 때문에 그동안 바닷가에 못 나왔던 아이들이 오늘은 제 세상을 만났다. 푸른 바다에 몸을 적시고 노는 아이들이 있어 바다는 더 푸르다. 딸이 선택한 세상이라 어머니도 어느덧 이곳이 익숙하고 편안한 곳이 됐다. Да, я, конечно, пережила. Я, во-первых, не знала, что такое Корея, что такое представляют себя эти люди. Ну, далеко от нас эта страна, мы о ней ничего не знали, правильно? Это же не то, что Польша, там, ГДР, где все... Ну, это ерунда. Я хочу сказать, конечно, я переживала, я волновалась. Это неизвестность, просто неизвестность. А сейчас? А сейчас я уже много раз здесь была сама в Корее, каждый год практически. Да, это наша семья, большая дружная семья, и мне нравится, я довольна.
신예전화가 모처럼 그리운 어머니와 추억을 만드는 제가 한 줌의 햇살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쉬운 시간을 자꾸 재촉한다. 짧은 휴가를 딸의 가족과 보내신 어머니는 하바롭스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며칠 뒤 축구공 가져가. 네가 가져갈게. 컸다고 가족 모임에 늘 빠지려 했던 유나까지 다섯 식구가 어디론가 총출동한다. 정길 씨는 이날을 위해 며칠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꼼꼼하게 준비를 했다. 좋아요? 얼마큼? 많아! 엄청 많이! 어, 아빠보다 더 많이! 아빠 삐지는데? 그럼 아빠 안 가겠지? 좀... 그렇지, 안 가겠지. 좀 있으면 시험 아니야? 네. 좀 걱정되겠다, 놀러 가서. 괜찮아요, 뭐. 그만큼 고려해서 점수 봐주겠죠. 아, 그래요? 그 누가 점수를 고려해주고? 아빠가요. 야, 그거 이거 가면은 이제 점수 빼줄 것까지 계산 한번 해봐. 유나 말대로 점수를 감안해 주더라도 오늘은 다섯 식구가 다 한자리에 있어야 하는 날이다. 도깨비 봐봐, 도깨비지?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볼까? 우와! 신발! 자, 형이 봐봐, 유나 봐봐. 신발. 봐봐, 구경해봐. 이거 뭐 몽골 집 같아요? 아? 와, 풍신하다! 그치? 몽골 유목민들의 천막 숙소인 게르다. 비켜, 언니 한 번 더 해볼래? 조금. 와, 나 자야지. 처음이잖아, 그지? 이런데 지나갔지. 옛날에 보면 이런데 너무 잡았다고 했었잖아. 엄마, 내 이런 거.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일부러 선택한 거야, 이런. 와우. 대단한데? 와이. 이제야 정길 씨가 마련한 특별한 시간이 이해된다. 제주 정착 1주년이 되는 날이다. 너무 열심히 1년 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 남들에게 쉬워 보여도 결코 쉽지 않았던 지난날. 어려움을 극복하며 남몰래 흘렸던 눈물이 두 사람이 걸어온 길 위에 흘러넘쳤으리라. 저희 남편 최고. 그 시간을 묵묵히 견뎌와준 스네잖아. 덕분에 다섯 식구의 오늘이 있다. 이거 뭐야? 뭐해? 네, 좀 쑥스럽고 좀 그렇지만은. 아, 내가 줄래. 나리님만큼 아빠 준비한 거니까 잘 들어줘. 아침에 일어나 자기가 좋아하는 강아지 말타와 산책하고 앞마당에 심어놓은 꽃과 나무에 물을 주며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바다를 보며 미소 짓는 당신 모습을 볼 때 제주도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해녀학교에서 물질할 때 바닷속 이쁘다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항상 조심해, 알았지? 우리 앞으로도 더도 말고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다음은 하나밖에 없는 우리 공주 유나에게. 먼저 아빠 딸이 되어줘서 고맙다. 공부하느라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힘내자. 아빠가 곁에서 항상 응원해 줄게. 유나 화이팅. 사랑해 유나야. 또 이제 윤민이 거. 이제 윤민이 거. 윤민이 하고 형. 이제 끝. 왜? 윤민이 거 빠졌네. 윤민이 거 빠졌네. 윤민이. 알았어. 윤민이도 해줄게. 가끔 엄마 아빠가 바빠서 유치원에 늦게 데리러 가면 혼자 남아 있을 때 마음이 아프고 미안할 때가 많이 있는데 씩씩하게 잘 견뎌줘서 고맙다.
아빠보다 큰아빠를 더 좋아해서 서운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사랑한다 이민아. 편지를 읽으며 잠깐 목이 메인 정균 씨. 눈치채지 못하게 마른 침을 삼키며 이젠 가물어진 지난날을 즐거이 추억한다. 무사히 1년이 지난 제주도의 깊고 푸른 밤이다. 아니 저기 친구도 있었는데. 5월부터 시작해 3개월의 해녀학교 과정도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 왕초보 순회전화도 이젠 제법 여유 있어 보인다. 오늘도 그녀의 시선은 늘 푸른 바다를 향해 있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기분이세요? 저기 가서 애기처럼 애기 이렇게 바닥 가면 뭐 언제든지 상관없어 좋아요. 저 똑같아. 애기 설레이세요? 네네. 애기. 누군가에겐 그저 푸른 바다로만 보이는 게. 그러나 누군가에겐 한 평생을 바쳐온 일터다. 친해자나에게 바다는 난관을 지나올 때마다 켜켜이 쌓아준 삶의 굴곡을 닮았다.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은 해녀들처럼 그녀도 강인하게 거친 인생의 바다를 향해 헤엄쳐왔다. 순회자나가 다시 푸른 꿈을 꾼다.